경상북도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27일 의성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범 지정에 따른 방역 대응으로 코로나19 퇴치 어게인 안심경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후에 두 단체는 빈곤 극복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필요하다며 뜻을 모으고 코로나19의 퇴치 캠페인과 방역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 퇴치 어깨띠를 하고 코로나 퇴치 민생 안정 구호를 외쳤습니다. 출정식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방역활동 지침 준수,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씻기,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등을 홍보하며 마스크 2만 4천 장, 손소독제 1,200개 등의 방역 홍보물품을 나눠주었습니다.